4월이다. 어김없이 계절의 봄은 돌아왔다. 대한민국 역사에 참으로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4월. 올 4월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았다. 귀를 막았고 외면했다. 똑같은 아침과 저녁을 살아내고 일상을 평범하게 보내는 것조차 버거운 하루하루가 계속되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휴대폰 속 뉴스 기사를 검색하는 것도, TV도 유튜브도 인터넷도 귀찮았다.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내고 있다. 일을 하다 한동안 멍해지기도 하고 신호등이 바뀐 건널목을 건너지 못한 채 인도턱 아래로 발을 내딛지 못하기도 하고 전철한 네모상자에 갇힌 사람들의 차가운 얼굴에 혹시 저 사람은 누굴 찍었을까 하는 생각에 그냥 모든 게 짜증나고 싫었다. 잠을 자다가도 몇 번을 깨서 쉽게 다시 잠들기 어렵다. 속도 안 좋고 입맛도 없다. 그렇게 고개 돌려 외면한 채 나만의 세계로 숨어버렸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가는 사이 그는 취임도 하기 전 국민 혈세 몇천억, 심지어 1조가 넘을 수 있는 용산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한다. 그가 권좌에 오르고 나면 과거 MB 정부를 그대로 닮은 친재벌 정부가 또다시 탄생할 것이다. 그들은 용산이 서울에서 남은 유일한 황금의 땅으로 보고 온갖 명목을 붙여 개발하고 혈세를 낭비할 것이다. 분명 장담 예측하건대 국정원 국내 담당 파트가 부활할 것이고 자원외교가 다시 시작될 것이며 새만금, 부산, 인천 등 그동안 틈만 나면 기웃거렸던 라스베가스형 대형 카지노 사업이 시작될 것이다. 민영화 추진이 고개를 들고 절인융자로 포장하여 갚을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마구 빌려줄 것이며 보호되어야 할 산천이 건설경기 호황이란 이름으로 파헤쳐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 블랙리스트가 기록될 것이다. 거리는 다시 경찰차 벽으로 막힐 것이며 도심은 늘상 시위와 집회로 메아리칠 것이다. 전투 경찰제가 부활할 것이고 군을 대신해간 의무경찰인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또다시 상부의 명령에 이리저리 끌려나가 인간벽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검찰 공화국을 맛보게 될 것이라 한다. 저들이 원하는 건 지금 당신의 모습처럼 무기력에 결국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정치를 외면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들은 시민이 하나로 뭉치는 걸 경계한다. 가장 약한 시민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댓글 하나로 시비를 걸어 괴롭힐 것이며 공권력의 힘으로 입막음하려 들 것이다. 저들만의 법과 원칙대로 법기술자들이 교묘하게 짜집기 한 법 테두리 안에 시민을 가두고 옥죄할 것이다. 언론은 시민을 편가르고 부추기며 잘못된 정보로 오염시켜 진실을 숨길 것이다. 언론은 모든 사안에 프레임을 씌우려 할 것이며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를 강성 팬덤이란 프레임으로 위축시킬 것이다. 5월이 되면 그렇게 검찰공화국의 문이 열린다. 하지만 그 문이 열리지 않을 길은 아직 남아있다. 4월 한 달에 달려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분리되어야 한다. 윤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확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말한 대로 실행한다면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제국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에 정치 보복과 검찰 전횡이 현실화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 공수처 신설 과정에서 검찰에 남긴 6대 범죄 수사권까지 완전히 분리해 중대 범죄 수사청을 신설하고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거치면서 경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검찰로의 권력 집중이 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앙집권적 검찰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 즉, 124년간의 검찰 권력은 일제가 낳았고 보안법이 키웠다. 이러한 비정상적 구도를 정상화시키는 검찰 정상화가 4월에 달려있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당선자의 이른바 본부장 의혹에 대한 특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범죄 행위는 형사상의 수처를 받지 않게 되어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취임 전 기소는 가능하다. 취임 전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취임 후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국회뿐이다. 국회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 곳인가? 만일 국회의원들이 다시는 오지 않을 이번 사오를 또다시 이런저런 핑계로 그냥 보내버린다면 검찰 제국의 문은 반드시 열린다. 끝으로 노래하는 시인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작사한 류근 시인의 최근 시 한 편을 소개한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말한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말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누가 나쁘다고 말한다. 그보다 더 나쁘게 살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다. 예수와 정반대로 살면서 부처님께 3000배 했다고 말한다. 저만 잘 살게 해달라고 빌었으면서 집값이 올랐다고 욕한다. 자기가 올렸으면서 요즘 아이들 큰일 났다고 말한다. 부끄러움을 잊었으면서 점점 더 소외된다고 말한다. 하루 종일 종편만 보면서 점점 더 가난해진다고 말한다. 부자에게 투표하면서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라고 말한다. 책 한 줄 읽지 않으면서 세상이 지옥이라고 말한다. 남의 것을 다 빼앗았으면서 그리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매일 밤 10시가 되면 이렇게 기도한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은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며 언론인들은 진실을 말하게 해주시고 법조인들은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